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그 일요일 일요일 1시 58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2시가 거의 다 돼가는 시간입니다. 그 여러분 그 요즘에 굉장히 그 대통령 선거가 열기가 뜨거웠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국민의힘의 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나는 그 촛불 그 세력을 응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한마디로 그 좀 좌파적인 그런 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이번에 그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나는 그 확실히 우파적인 성향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파 과거의 그 우파적인 그런 정치인들이 한국 정치를 이제 주름 잡으면서 우파 정치인들이 그 잘못한 그런 그 게 많아요. 잘못 그 한국을 다스렸던 점이 많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그 우파보다는 이제 좌파 쪽으로 많이 이래 지원을 했었는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누구보다도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한 얘기 뭡니까? 그 탈원전을 없었던 걸로 하겠다. 백지화하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거를 나는 굉장히 응원을 합니다. 아주 굉장히 그 지지를 보낸 사람이에요. 탈원전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원전이 말이죠. 가장 친환경적인 게 원전입니다. 가장 친환경적인 게 원전이고 또 그 원자로 가동하는 그런 기술들, 원자로를 관리하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을 해가지고 이 원자력 발전이 굉장히 안전하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건설한 그 원자력 발전소가요, 굉장히 안전성이 높다는 겁니다. 조금 더 그 뭐 그렇게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좌파들이 안전이 걱정이다 이게 해가지고 뭐 탈원전 어쩌고 했는데 탈원전을 부르짖음으로써 굉장히 우리나라가 좋지 않은 상황에 빠졌었죠. 그래가지고 탈원전을 계속 밀고 나가게 되면은 장차 전기요금이 지금 현재의 2배, 3배 정도까지 전기요금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배, 3배의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기를 많이 쓰는 뭐, 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굉장히 그 전기세만 해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 전기세가 부담이 가면은 일반 그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나처럼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이제 일반 평범한 직원들이 이제 밥숟가락을 놔야 될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그 다음에 그 친환경적인 여건에서도 보면은 탈원전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원전은 가장 친환경적인 발전인 것이죠.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부르짖고 나서 어떤 그 부작용이 생겼냐면은 산에 나무들을 산주들이 국유림이 아니고 사유지죠. 사유지의 그 산주들이 자기 산을 다 이제 자기 산에 심었던 나무들을 다 벌채를 하는 겁니다. 나무를 베고 민둥산을 만들고 그 민둥산에다가 이제 뭘 설치를 했냐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울창한 숲을 다 비워버리고 이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많이 오면 이제 사태가 지는 겁니다. 산사태가 지고.
그래서 뭐 태양광 뭐 어떻게 태양광을 어떤 어느 정도 규모 1000평 정도만 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뭐 한 월수 한 2-300원 나오고 월수 2-300원이 나오면은 뭐 노후에 노후 대책도 될 수 있다 이런 뭐 달콤한 속임수에 넘어가 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뭐 몇천 평을 설치했더니 그렇게 월수 입도 안 나오고 대출 받아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는데 빚만 남았다 이런 뭐 그 얘기도 언론에 보도가 되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러고 그뿐인가요? 또 바다. 바다에도 뭐 이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에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니까 그게 뭐 새들 기러기라든가 이런 새들이 날아가지고 똥만 싸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태양광 패널이 똥 패널이 된다는 겁니다. 새똥광이 된다는 거죠. 새똥광. 그래서 그 언론에 신문에 보니까 태양광이 새똥광이 됐다 이런 그 기사도 내가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산에 나무를 베어내고 산에다가 그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바닷가에는 또 바다에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전기를 얼마나 얻겠습니까? 태양광 패널 설치하고 뭐 풍력계를 설치하고 풍력발전을 설치하고 그래가지고 전기를 얼마나 얻겠어요? 그렇게 얻는 전기는 전등불 켜는 그런 전력분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생활에서 전등만 켜고 살 수가 있나요? 에어컨 돌려야지. 겨울에는 각종 전열기구 써야지. 산업체에서는 전기로 각종 기계를 돌려야지 이러는데 전기불만 켜서 살 수 있나요? 그러고 그 풍력과 그 태양광이라는 건 여러분들 태양광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태양빛이 내려질 때만 발전이 되는 겁니다.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 이런 때는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풍력이라는 건 뭡니까? 바람이 불어서 풍력계가 이 돌아갈 때만 전기가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국가의 전기를 어떻게 해보겠다. 이게 너무나 참 그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죠. 아껴도 있지만 태양광 전기라든지 이 풍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디까지나 그 보조적인 수단이죠. 보조적인 차원에서 그런 걸 태양광 뭐 풍력 발전 보 이런 건 다 보조적인 차원에서 차원이다고요. 결코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대한민국 전체의 전기를 그 하는 그런 그 주력적인 거는 될 수가 없다고죠. 그런데 보조적인 그런 뭐 태양광 바람 이런 것만 가지고 어떻게 국가 전력을 해보겠다. 이게 너무나 참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고 또 LNG를 수입해가지고 뭐 발전을 해서 전기를 일으켜보겠다. LNG가 얼마나 비쌉니까? LNG를 떼가지고 전기를 돌려보겠다. 전기를 만들어보겠다. 그렇게 되면은 LNG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들게 되면요. 지금보다 전기값이 두 배나 세 배 올라뜁니다. 두 배나 세 배 올라뛰면은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내가 첫머리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 상태가 말이죠. 우리나라 기업 하는 게 그 참 열 손가락 안에 뜨는 그런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이 중소기업들은 다 하나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운영을 해나가는데 전기값마저 두세 배로 뛰면은 나같이 그런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다 이 밥줄이 날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고 그래서 절대 이 탈원전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도 좀 탈원전은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런 그거요. 그리고 이 전기라는 건 말이죠. 전기라는 것은 항시 현대 문명의
가장 주춧돌이 되는 게이 전기입니다. 전기가 없이는 현대의 이 문명을 발전시킬 수도 없고 유지시킬 수도 없는 겁니다. 이 현대 문명이라는 것은 곧 전기입니다. 전기. 예, 전기를 이용해서 현대 문명이 발전하고 번창하고 하는 것이지, 전기가 불안해진다면 전기 수급이 불안해지면은 다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상 누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껴도 있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그 후보가 당선이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이제 그 탈원전을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을 굉장히 그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탈원전 백지화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